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앞서서도 이제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 한 번 수급을 몰면 쭉 가요. 쭉쭉 끌어올려요. 최근 들어서 계속 저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이렇게 빠지는 거에다 일본도 많이 빠졌고, 일본도 한 1.4% 정도 빠졌잖아요. 지금 1% 넘게. 항생도 뭐 한 1.3%.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유독 많이 빠진 거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본이 빠진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이 애플이 이렇게 많이 빠져? 알고는 있었지만 이거 경기도나 이슈로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엔화가 강세, 금 상승. 엔화랑은 또 반대죠. 그다음에 그 미국의 국채 수익률 하락 시간외로. 근데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심리가 높아진 거죠. 이제 그러면서 엔화가 강세 보일 때 일본이 많이 빠지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다가 이제 이게 점차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뜨끔미지근하죠. 그러니까 한 방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올 거면 하루에 그냥 몰아서 한꺼번에 나오면 시장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딱 보면서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이제 더 올라가거나 빠지거나 그러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거기다가 또 이 하웨이 이슈가 2차 이제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야, 이러다가 1차 무역 협상이 합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얘네들 안 지키는 거 아니야? 이제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HSBC가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우리 지금 장중에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별로 우리 낙관적이지가 않았죠. 그러면서 시간외로 지금 현재 3% 정도 빠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저쪽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 경기도나 이슈가 좀 불거진 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 자체가 반도체하고 애플 관련주들 때문에 이제 빠지고 있다. 그것도 있는데 근본 바탕은 높은 밸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되는 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2월 달. 특히나 오늘 이제 독일의 GEW 경기 동향 지수가 발표가 있거든요. 2월 달 신종 코로나 이슈, 그러니까 코로나 19 이슈가 좀 격화되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오늘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들의 만약에 오늘 미국의 반도체 업종들이 큰 폭의 하락을 하지 않는다라면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반등을 줄 겁니다. 오를 가능성이 크겠네요. 왜냐하면 지수가 미국 증시가 빠지더라도 관련된 이슈가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 매수 유입될 수밖에 없죠. 이제 그 부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하고 그 다음에 유럽 증시에서 독일의 경제지표. 사실은 이 독일의 경제지표가 중요한 이유가 2월 달 때문인데,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유로존의 독일의 제조 PMI라든지, 미국의 제조 PMI, 그 다음에 21일 날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 이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발표가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경제지표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경기둔화 이슈가 부각이 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 코로나 이슈가 해소되어 가는 과정, 그건 맞고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1분기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점은 당연한 사실인 거고, 그렇다면 그 향후의 전망,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나쁠 건 알고는 있다. 그런데 향후에도 이게 급격하게 V자로 개선이 될 것인지,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4월 달에 실적 발표가 좀 줄줄이 이어지는데 3월 달에도 마이크론이나 이런 쪽에 실적 발표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그와 관련된 내용들 좀 지켜봐야 되겠죠. 대체적으로 이제 점차 코로나 이슈 이후에 움직임이 이제 시장에 반영해 주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미국의 12개월 포워드 PER이 S&P 500 기준으로 그 19배, 18.9배니까 19배라고 치면 이거 상당히 높거든요. 아, 높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합당한 이유가 나오지 않고 무조건 돈의 힘에 의해서만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갑자기 악재성, 별거 아닌 악재성 재료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조정을 본건 맞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들의 흐름 좀 챙겨봐야 될것 같고, 독일의 GW 경기 동향 지수가 그래도 중요하고, 그 이후에 흐름을 놓고 봤을 때 2월 달 영향을 받는 경제 지표들, 결국 3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게 투자 심리가 좋을 때, 만약에 투자 심리가 좋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면, 경제 지표가 나쁘면, 아, 경기 부양책 쓰겠네, 라고 하면서 올라가고요. 경제 지표가 좋으면, 아, 예상보다 낫네, 그러면서 올라가고. 최근에 미국 지표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근데 예. 이제 미국 지표들은 코로나 이슈 이전의 지표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그걸 비밀로 끌어올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서 경제 지표 나쁘면 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경제 지표가 좋으면 그래. 부양책 나오겠네. 부양책의 조금 뜨끈미지근하겠네. 이런 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섣불리 대응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아침에 시장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다음에 하락하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근데 이게 또그 다음날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날 이제 종료하지는, 하루짜리로, 예. 하루짜리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종목별 업종별 순환매가 상당히 빨라지는 경향들이 좀 보이고 있다는 게 최근의 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오늘 빠졌다고 해서 내일도 계속 빠질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그날에 충실해야 되는 게 바로 최근에, 그리고 요즘 시장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에 따른 전략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마감 결과 나왔습니다. 결국은 1.5% 가까운 코스피 하락으로 2,208.88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흐름이 장중 저점 부근에 마무리가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1.4% 정도의 하락으로 682선에서 오늘 장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국 증시를 제외하고는요, 앞서서 팀장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다른 아시아권 증시들과는 좀 비슷한 좀 하락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좀 많이 부담스러운 게 역시 이 부분이죠. 오늘 결국은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물을 좀 내놨는데 현물 마감이 되면서 매물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점도 눈에 띄고 있군요. 9천 계약 이상 매도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800 계약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오늘 코스피에서는 3천억 원의 매도, 기관이 선물 쪽에서 외국인의 유도 때문인지 5천억이 넘게 판 것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의 매도가 좀 컸었죠. 이렇게 주요 매주도 오늘은 모두 다 매도 우위로 마무리가 됐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시장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흐름에 따라 또 어떤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지 내일 아침에도 꼼꼼하게 따져봐야겠네요.